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10시 시즌2의 화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온 주승 김도영. 안녕하세요. 주식 승천 시즌2 마스코트 김혜선입니다. 도영씨, 참 오늘 날씨 감격스러웠죠? 네, 호랑이 장가 갔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네. 내일부터는 폭염 시작이래요. 어쩌죠? 하지만 폭염이지만 우리 시장은 좀 뜨겁게 좀 달궈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네요. 그래요. 이왕이면 네. 뭐 폭염이 온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 모두가 다 또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됐죠. 네. 귀성 귀경들이 모두 다 뭐 상당히 휴가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분들 계좌도 방긋하게 폭염이 그냥 물라방들이 불어난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또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혜선 씨가 정리해 네. 주실 거죠? 오늘 코스피는요, 2거래일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요, 12거래일 만에 현 선물에서 모두 대량으로 매도세를 보였고요. 또 이 때문에 지수 하락을 부추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는 전거래보다 한 0.9포인트 하락한 1906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요,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해준 모습이었고요. 종가입니다. 전거래보다 0.76% 상승한 557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사실 오늘장에 이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의 흐름의 차이를 좀 가장 보면 일단은 네. 파생 시장의 그 포지션 변경들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의 변화율이 좀 나타난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이제 옵션 만기를 2거래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 7월 달에 급반등을 연출했던 것을 다시 기대하고 있는 개인들의 상방 포지션들이 급했는데요. 네. 오늘 종가의 모습으로 와서는 아직까지 좀 개인들에게 많이 불리해지고 있는 그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을 이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어떤 분들과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지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멘토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근 멘토 그리고 남은우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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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앞에서 살짝 이제 파생 시장 뭐 저야 워낙 파생 쪽의 특징을 좀 잡아서 종목 매매 트레이딩을 잡다 보니까 네. 저야 뭐 워낙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이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데 오늘 장 저와 다른 시각이 있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점검해 주시죠, 김현근 멘토. 예, 일전에도 이제 시장에 대한 그 반등의 상한선 부분은 어느 정도 왔었고 그리고 조정을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고. 너무나 좀 다행스러운 게 1900선에 대한 오늘 장중에 좀 이탈 이후에 지지를 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또 주체 부분이 오늘 연기금에서 상당한 매수가 유입이 됐죠. 기금 쪽에서 이러한 하방에 대한 지지를 해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이제 파생 쪽에서도 오늘 외인들의 좀 선물에 대한 매도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영향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뭐 정리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승에 대한 탄력적인 추세 상승은 좀 어려운 구간이지만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순수하게 지금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 올라가고 들어오지 못하면 내려가고 수급에 의해서만 지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상황입니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어떤 경직 부분, 하방 경직성 부분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어떤 코스피보다는 여전히 좀 종목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다. 종목에 대한 매매는 상당히 우리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종목에 좀 집중할 때구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네. 이제 시장의 분위기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 종목별 장세 쪽으로 갔었고 그 종목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가져오는데 어렵지 않은 장세였다라는 김현근 멘토의 정리였던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느 업종이나 어느 종목 군종으로 좀 집중해서 보시게 됐나요? 약간의 이제 그 섹터 부분도 좀 변화가 좀 나타난 것 같은데요. IT 쪽에서도 최근에는 항상 우리가 뭐 LED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변화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죠. 그러한 기존에 강했던 우리가 최근에 강했던 이런 IT 종목들이 좀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최근에 또 먼저 조정을 받았던 IT 스마트폰 부품 관련 주라든가 이를테면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모습이죠. 즉 먼저 좀 하락을 했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한동안 작년에 상당히 좀 이슈가 됐던 그러한 제약 바이오 쪽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민감주 쪽 같은 게 한 바퀴 다 돈 이후에 추세적인 어떤 상승 부분은 좀 어렵다. 여전히 그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IT 쪽에서 먼저 좀 조정을 받았던 부품 관련 섹터라든가 네. 뭐 LG전자도 뭐 그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고 네네. 한동안 조정을 받고 올라오는 그런 섹터라든가 제약 바이오 쪽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니까요. 오늘 장에서 이제 종목별 장세가 하다 보니까요. 네. 바이오와 제약. 어제 우리 정재훈 멘토가 상당히 강력히 말했던 네. 섹터였거든요. 어제 이어서. 네. 그 부분을 이제 오늘도 역시 김영근 멘토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집중해 봤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 과징금 부분에 이제 위험성이 노래가 되면서 시장에서 확산됐던 루머가 좀 있습니다. 근데 확인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나무르 멘토 오늘장 어떻게 바라봤는지 전 무지하게 궁금하거든요. 아유, 어떻게 보셨어요? 점심 굶었습니다. 아, 정말? 어쩐지 오늘 조금 예. 빠지셨더라고요. 예, 오늘장 굶었습니다. 저는 점심을 굶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제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들 그리고 우리 회원이 보유 중인 종목들 올라가면 네. 밥을 안 먹습니다. 대신에 네. 장이 많이 빠지거나 우리 종목들이 안 좋으면은요 제일 비싼 거 먹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좀 회복하는. 그래서 오늘 무료 방송을 했는데 그 방에 오신 분들 중에서 수익이 나신 분들은 밥 굶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굶었는데 보시다시피 뭐 주식 승선 네 종목 다 오늘 다 상승했고요. 저희 외원 보유 종목 세 종목도 다 상승했으니까 좋은 하루였습니다. 예. 그 오늘 공개 방송 분위기는 좀 어떠셨어요? 잠깐 소개해 주시죠. 분위기 뭐 항상 좋습니다. 네. 저 공개 방송은요 그냥 뭐 배우고 놀고 씹고 마시고 뜯기고 뭐 이런 건가요? 거의 뭐 재밌게 하는 그 시간도 주식하시는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요 들어오면 그냥 즐겁게 하루를 같이 보내고 많은 얘기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요 그래도 네네. 오늘 장에 본 거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요 역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나라도 간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아 대라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만 휴가를 다닌 게 아니고요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를 대부분 갔죠. 그래서 증시도 현재는 휴가 중이다. 좀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왜 더 이상 못 찾겠다. 나라도 간다. 이거는요, 삼성전자를 놔두고 LG전자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는 이 기존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2, 4분기에. LG전자는 잘 못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 같이 떨어졌어요. 근데 올라가는 게 어느 게 먼저 가냐면 실적 안 좋은 종목이 먼저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삼성전자는 그러면 왜 빨리 못 올라가느냐. 투기적인 외국인들의 선물과 프로그램 매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살짝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들이요. 오늘 잠시만요. 오늘 선물에서 봅시다. 선물에서 예. 5,600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5,600계약을 매도하면서 현물에서 1,5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현물에서 주식에서 1,500억을 매도를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 그 프로그램에서는 2,50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외국인들 1,500억을 팔았는데 프로그램에서는 2,50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숫자가 안 맞아요. 2,500억에 무엇을 더해야지만 1,500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시장에서는 이 투기적인 유럽계 헤지펀드 자금이 선물에서 5,600 계약과 함께 그 프로그램에서 2,400억을 내놓았지만 이 중장기 종목으로 접근하고 있는 미국계 자금들은 오늘 같은 경우도 1,000억 가량을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삼성전자 위주로 삼성전자 및 다른 일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밀었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삼성전자 리스크가 발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요. 역시 이 유럽계 자금의 대규모 공매도가 함께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7월부터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미국계 자금이 뱅가드 빠져나간 자리에서 미국계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약 3주 동안 8천억 정도로 추정되는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면서 종목을 매수해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미국계 자금들은 가면 어느 종목을 매수하고 있었냐. 대부분이 소재 산업재군을 매수를 했어요.
소재 산업재군들이 철강, 화학, 뭐 조선, 기계, 건설군들이 제법 올라왔거든요. 제법 올라왔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는 단계에서 정체인 구간에 접어드는 거죠. 그곳이 곧 기술적 부담이 1920포인트에 맞물리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유럽계 자금들의 다시 한번 투기적 매도를 만들어버리죠. 시장의 심리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네. 이런 흐름이 오늘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아직은 좀 불확실하지만 소재산업재군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상존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외국인들이 재진입될 가능성이 많겠고요. 당분간은 이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지금 유럽계 자금들이 미국계 자금들 쉬는 구간 속에서 어느 정도 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나오는 멘토는요. 본인만 신났다고. 다른 분들은 어떡하라. 네, 에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영근 멘토께 또 질문해볼게요. 오늘 아모레퍼시픽하고 우주 일렉트로 실적 발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한번 볼까요? 제가 뭐 아직 확인을 좀 못해봤습니다. 네,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네. 전년 동기비해서 영업이익이 좀 증가돼서 나온 것 같았고요. 거든요. 예, 영업이익이 한 3.8% 정도 감소한 걸로 나왔네요. 지금 아, 네. 감소를 좀 했고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 좀 증가가 됐는데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좀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역시 좀 뭐 탄력적이지 못한 모습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러한 흐름인 거는 같고요. 일단은 실적이 현재 2분기 실적은 좀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나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왔다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네. 현 구간에서는 이런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하반기 때 뭐 좋아지는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봐도 역시 이제 이 외인들의 수급은 좀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고 기관의 수급, 투신의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그러네요. 보면 좀 하반기를 보고 어느 정도 좀 그 관점에서 저점 매수에 좀 들어오는 그런 자금은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실적 부분은 뭐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투자자 분들이라면 충분히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시장 자체가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아직 많이 빠졌던 먼저 조정을 받았던 이러한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전저점 부분만 이탈이 안 된다면 이 하반기 경직성 부분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87만 원 정도 가격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을 계속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종목이 또 네 아니요 뭐 그건 이제 또 한번 볼까요? 네. 네네네. 네. 네,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나무로 멘토 한 단면이 물어보죠. 상당히 이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시장에 상당히 이슈화 될 수도 있는 실적의 발표거든요. 네. 같은 소재 쪽이라든가 이 부품 관련 쪽으로 또는 자기 산업 쪽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집중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2, 4분기 실적은요. 2, 4분기 실적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 팔아서는 안 된다 이랬어요. 네, 그렇죠. 네. 즉, 이 지금의 상황은 실적을, 2, 4분기 실적을 보고 새롭게 매수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말씀해 드렸거든요. 근데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제부터 이 종목은 새로운 게임이 전개될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2, 4분기 실적이 이 8월 달에 발표되는 거는요, 별로 좋은 실적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실적 나오는 기업들은요,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하실 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이제 조금씩 긍정으로 나왔다라는 것. 특히나 지금 나무르 멘토가 얘기하셨던 부분 여러분들 네.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긍정으로 돌아오는 보통의 업종들과 업황들은요, 전반적으로 3분기까지는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네.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은 이제 비수기와 성수기의 계절을 들어가는데 현재 2분기의 실적이 긍정으로 나오는 것들은 보통 성수기를 하반기까지는 가져간다는 한 분기 정도 더 가져간다라는 거 네.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장 점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이슈 앤 토크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장 약세를 보인 삼성전자와는 달리 LG전자는 G2폰 출시 기대감에 이틀 연속 들썩이고 있습니다. 야심작 G2의 수혜주로 꼽히는 계열주도 줄줄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과연 LG전자는 이를 계기로 해서 부진한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현재 LG전자를 이끄는 포트폴리오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약세 흐름 속에 더 두드러진 약세 흐름을 보인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IT 관련주들이었는데요. 그에 반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었죠. 이제 시장이 재편되는 건가요? 국내 증시 IT 관련주를 밀어내고 제약 바이오 업종이 주도할 수 있을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네. LG전자가요, 이 스마트폰에 이제 네임을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갤럭시 S 또는 네. 갤럭시 시리즈물로 삼성전자가 상당히 대박을 좀 많이 쳤고, 우리나라의 네임 자체도 상당히 많이 올려준 것 같은데요. 네. LG전자가 부르는 건 것 같아요. 북미 쪽의 점유율을 좀 보니까 상당히 네. 우상향 쪽으로 LG도 점유율을 이번에 가져온 모습들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D-Day 1이다. 내일 출시라고 하더라고요. 소비자분들, 혹시 혜선 씨는 네. 뭐 보유하고 계신 폰이? 저는 네. 갤럭시였어요. 이길 네. 바래요. 네. 네, 또 뭐 저기 이렇게 사과 모양 그 뭐 네, 보호 모양 그거 아니기를 갤럭시입니다, 바라겠네요. 갤럭시.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뭐 삼성 쪽 제품을 좀 쓰긴 쓰는데요. 네. 이 LG전자 쪽으로 보면 오늘 이제 주가가 이틀 연속 좀 들썩였어요. 맞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 연동이다 보니까 아까 나무로 멘토가 얘기하셨던 부분에 이제 선물과의 괴리 부분에 이제 웹더동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었고, LG전자는 이 1.8% 상승 마감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대안쪽으로 네, 대안쪽으로 보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2분기 실적에 보면 스마트폰 사업은 여전히 좀 부진했어요. 근데 이게 기대감으로 올 수 있는 것인지 네. 앞으로 또 포트에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궁금한 것 같은데요. 에어컨 사업 부분 이후에 이제 나무르멘토 네. 이 G시리즈 폰으로 이제 가겠다, 전략으로 가져가겠다고 했거든요. 태블릿까지도 네. 확장을 해서 네. 잡아보겠다고 했단 말이죠. 네. 그거는 그거 혹시 선반영된 건지 아니면 진짜 이제 하반기에 매출 터지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아주 성공적인 착점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네, 판단합니다. 네. 이 G가 구본무의 G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옵티머스 G가 나왔었는데요. LG전자 참 불쌍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왜 불쌍하냐면요, 10년 전 2004년에도요 7만 하던 주식이에요. 그 주식이 지금도 7만 하고 있으니까 10년간 뭐 했지? 이런 궁금증이 자연에게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삼성보다 늦었거든요. 근데 삼성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대부분 이제 시장을 장악했어요. 근데 LG는 만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 시장이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부분이라 그랬죠. 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삼성한테 도전장을 낸 게 G예요. 옵티머스 G고요. 그다음 나온 게 옵티머스 G 프로. 이제 나오는 G2는요, 거의 이 삼성하고의, 그리고 애플과의 절대 뒤지지 않는 이 스마트폰에 진입이 됐다. 그렇다면,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브랜드의 네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속에서 G가 유럽에서 엄청난 호평을 받습니다. 자, 그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G2 같은 경우에는 뭐 기사를 산다 이래가지고 지금 장 마감 후에 나온 뉴스가 있거든요. 별로 안 좋은 뉴스예요. 그렇지만 왜 이 LG전자가 지금 이렇게 강력한 사활을 걸고 있냐면, 네. 이것만큼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LG전자의 목표는 4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3위거든요. 이쪽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얼마를 쓰더라도 브랜드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각인을 시키겠다는 개념이니까 G2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어떤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안에 휴대폰의 어떤 성능들은요 굉장히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S4보다는 훨씬 더 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는 때에 따라서는 좋은 실적을 가지고 갈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최악의 실적을 턴어라운드해서 올라갈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혹시나 LG전자를 사실 분들은요 당장 휴대폰을 바꿉니다. LG전자 옵티머스 G2로 네. 삼성 거 쓰시면 배신입니다. 그렇죠? 네, LG전자를 사실 분들은 LG전자로 바꿔보자. TV도 에어컨도 세탁기도 냉장고도 전부 다 LG전자로 바꾸셔야 됩니다. 네. 네, 그건 당연한 거죠. 네, 네. 그렇네요. 본인이 주주로서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에 되면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전 나무르 멘토와 좀 다른 의견입니다. 네. 네. 저는 어떤 의견이죠? 삼성 걸로 다 쓰겠습니다. 네. 일단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와서 LG전자 쪽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 바꿔야 됩니다. 다 삼성 거라.
그렇네요. 애들아 바꾸면 안 된다. 그냥 한 번으로 쭉 밀고 가. 요즘 회사 좀 힘들다. 너희 바깥으로 뺀다. 알았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삼성으로 고수를 하겠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신다라면 역시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LG전자를 여러분들이 사업부 쪽으로 해서 스마트 기기 쪽으로 보신다면서 주가로 우상향을 하시겠다라면 폰 자체도 구매를 하시는 게 LG폰을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모바일 사업부 영향에 대해서는 또 어떤지 나무는 멘토께 이어서 여쭤볼까요? 예, 이거 지금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 아무래도 이제 가전 같은 경우, 가전과 에어컨 같은 경우. 네, 백색가전 쪽에서는 예, 상당히 캐시카우 뭐, 역할을 하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그 개발 도상국들이 계속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 다 가져갑니다. 예, 제가 그 한번 이야기해드렸나요? 몽골, 우즈베키스탄 가면은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제가 아는 친구입니다. 와가지고요. LG전자 제품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나라 LG전자가 여기까지 수출이 되었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만큼 글로벌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화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게요. 이 OLED TV에 대한 평가가 시장조사 기관에서 나온 평가가 나왔는데 삼성을 압도적으로 앞질러 버렸습니다. 4월 달에 이 OLED TV가 LG에서 나왔고요. 삼성은 6월 달에 나왔거든요. 근데 부품 수가요. LG전자보다 삼성전자가 두 배가 많아요. 그만큼 최적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베젤 높이도 두꺼워지고 무거워지고 역시 이 부분도 LG전자가 역시 잡아 나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관심은요. 이 LG전자에서 보는 두 가지 관점은요. 역시 대형 TV와 OLED TV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관련 부품 회사들이 분명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해드렸지만 삼성발 스마트폰의 시대 에서 끝났다고 해서 부품주들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대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메이저 회사의 이익은 줄어들지언정 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품주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 많이 나올 수 가능성이 크니까요. 네. 부품주도 좀 꽤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좀 쳐다볼 만한 종목들도 같이 소개를 해볼까요? 아, 물론이죠. 아, 예. 네. 개인적으로는 이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 꽤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이제 BLU 백라이트 유닛이죠.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금, 실적 굉장히 좋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번 6월달 급락에도 탄탄한 하반기 경직성을 확보하는 모습도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이 소형주들 군에서 좀 관심있게 볼만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LCD 모듈이나 터치 패널 관련해 가지고 지금은요 토비스 같은 종목들도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 현재 주가 위치에서도요. 예, 꽤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네. 좀 가격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의 추세로는 충분히 좀 앞으로 3분기, 4분기 아까도 이제 김동현 MC께서 말씀하셨지만은요 휴대폰 부품은 전부 다 타겟이 3분기가 최대 성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변화가 되는 게 연도 바뀌기 전이거든요. 겨울 방학 때 모든 IT 제품은 제일 판매가 많아져요. 거기에 대한 부품은 3, 4분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3, 4분기까지는 이 휴대폰 관련 스마트폰 부품주들은요. 어느 정도의 이익은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한 종목 또 얘기해 주시죠. 예, LIG ADP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LG 디스플레이가 LG 전자나 LG 디스플레이가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보면은요, 시가총액이 1299억으로 굉장히 작아요. 네. 예. 이렇다면은, 이런 거는 누가 건드려도 건드릴 수 밖에 없다. 기관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든지, 이런 건 수급상의 현재 흐름들요,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역시 관심있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단 하나,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기본적으로는 LG전자 이노텍 디스플레이가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종목은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금액에 맞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에 나는 LIG ADP에 승부를 걸 거야. 10억이든 100억이든 다 들어가보자. 이러면 대주주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아, 1000만 원 정도만 들어가자고. 네네.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어쩜 저렇게 맨날. 네. 귀에 쏙쏙 들어오시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이라이콤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라이콤 같은 경우는 이 LG향과 애플향, 그다음 삼성전자향 등과 같이 다각적인 사업체를 좀, 사업 부분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요. 네. 상당히 긍정적이었나. 주가의 위치가 상당히 우상향이 아니고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으니까. 네. 관심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 G2 시리즈에 대한 야심차게 LG전자가 오픈을 합니다. 뭐, 옵티머스 시리즈부터 해서 대박을 좀 터뜨리긴 터뜨렸는데. 네. 향후 LG그룹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김영근 멘토 어떻게 보시나요?
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G2 모멘텀이 됐건 어떠한 이유에서건 간에 아까도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장 자체가 한동안 조정을 받았던 이런 IT 종목들이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IT뿐만이 아니고요. 제약이나 바이오 쪽도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LG전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이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그러한 영향으로 저는 보고 있고 G2에 대한 부분으로만 해석을 하기에는 그 상승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주가의 시장의 흐름상 현재 LG 쪽에도 긍정적으로 LG라는 그 지주사 주가의 흐름을 봐도 상당히 지금 현재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LG 쪽에도 추후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워낙 이제 긍정적인 면을 네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한 가지 제가 또 우연치 않게 오늘 오다가 좀 신문을 봤는데 뭐 이런 기사를 좀 봤습니다. 보면은 판매량 부분이라든가 점유율 부분 스마트폰 세계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보면은 중국의 업체들에게 좀 밀리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네. LG가 원래 작년에 3위까지 올라갔었죠. 삼성전자, 애플, LG전자가 올라갔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레보노라든가 중국 업체입니다. 이러한 업체들의 이런 보급형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이 판매가 좀 많이 되다 보니까 밀리는 현상이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G2에 대한 그 막연한 좀 기대감을 너무 크게 해석을 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점유율 부분도 상당히 이 중국 업체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G2가 출시가 되고 런칭이 되고 나서 얼마나 이런 부분을 회복을 시켜주느냐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물론 이제 주가의 흐름은 현재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양호하고 시장의 흐름과도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한 이러한 시각 부분은 충분히 저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근 멘토 같은 경우는요, 나무르 멘토의 긍정적인 해석론에 반해서 조금 이런 거는 우려할 조심해야 될 상황들을 얘기했을 때, 네. 이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G2발에 상당히 호재로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른 로컬 그룹 쪽인 삼성그룹의 이제 삼성전자 쪽의 시장 점유율 부모, 그 다음에 또 경쟁사들의 규모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신 부분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요, 나무르 멘토. 네. 이제 향후 LG전자의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LG전자를 우리가 실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해서 네. 재무제표 상이라든가 네. 실적을 갖고 볼 때요. 네. 이제 백색가전 쪽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스마트 사업부 쪽, 신수종 사업 쪽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역시 신수종 사업 쪽이 네, 맞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가 하락한 것은요. 실적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74% 영업이익을 차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서 영업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면 LG전자가 이제부터 올라간다면 그 올라가는 이유는요. 분명히 대형 TV, OLED TV와 그리고 스마트 사업 부분에서의 영업이익 비중이 커져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이 가전의 부분은 일정한 가격을 바닥으로 치는 역할을 한다면 가격이 8만 원대, 9만 원대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스마트폰 사업부와 대형 TV 부분에서 이익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LG전자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네. 무조건 신수종 쪽인 스마트 사업부 쪽의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네. 확대가 되는지만 보자. 네. 굳이 백색과전 쪽과 기존의 캐시카우 쪽은 꾸준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네. LG전자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 증차 보시면서 제가 팔면 그때 따라서 파시고 다시 사시면 다시 사시고 이러시면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 제가 실적 다 볼게요. 네, 아우, 참. 사랑해요. 아하,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나무르 멘토님 뵐라면 네. 어디 가야 돼요? 그러면 승천도 시청을 해야 되지만 또 실시간 변동 때문에 나무르 멘토님과 얘기를 나눠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어디 가야 될죠? 매주 화요일 날 샘플러스 오시면은요, 제가 8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시원하게 재밌게 같이 즐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네. 계속 지속해서 화요일 날? 네, 계속 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네. 직장인 분들 위해서 네. 일요일 날 저녁 9시에도요, 1시간가량 시황과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언급을 할 테니까요. 많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시간 되면요, 꼭 나무르 멘토님의 그 공개 방송 네. 그 타이밍 때 놀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선 씨 손 꼭 잡고 갈게요. 네, 네. 저도 같이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 영상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앞서서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모레 퍼시픽 자체가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전년 비입니다. 네. 대비해서 1.5% 정도가 내려왔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비대비해서 2.6%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비와 그다음에 전 분기 대비해서 비교해서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분에 네. 차고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네, 요즘 불투명한 미래 IT 관련주들이 지지부진했죠. 오늘도 역시 그런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근데 IT 관련 부품주들이 약세를 보였지만 이에 불구하고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이 있죠. 바로 어제 이어서 저희 살펴봤던 제약과 바이오주인데요. 어떻게들 우리 멘토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이 제약 하나로 크게 되게 많이 묶는 것 같은데요. 네. 신약이냐 또는 뭐 바이오시밀러냐라는 그 원천적인 부분의 차이는 일단 색깔로는 있는데요. 네. 우리들 표현해서 본다라면 이제 물질 특허와 생산 특허가 완료가 돼서 복제약 대류로 한쪽으로 그냥 무식하지만 네. 모아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단순 무식하게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럴까요? 긍정적인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한 상승세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한미약품의 88정 남자들에게 또 희소식이었고요. 네. 또 CTC바이오도 남자들에게 희소식이었는데 여성분들의 희소식이 되어 있는 건 저도 아직까지는 파악을 좀 잘 못하고 있는데요. 네. 강한 상승세 계속 하반기에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저는 예 강한 상승세가 더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상당히 지금 최근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대한 또 진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작년에도 그랬고 상당히 좀 우리가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가지고 있는 실적 대비한 부분,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셔야 되는 부분보다는 기대치가 좀 높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왔던 거죠. 이러한 섹터들,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그 부분은 또 차치를 하고 바이오 쪽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러한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좀 부각받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뭐 CTC 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 뭐 차트를 좀 보시면 뭐 워낙 오늘 뭐 강하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CTC 바이오보다 뭐 시젠 이런 종목이 오늘 뭐 강하게 치고 올라왔죠.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오 쪽의 그 성장에 대한 시장은 다시 일전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밸류를 상당히 높게 쳐줬었죠. 그러한 종목들이 실제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고평가됐다 이러면서 조정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시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그 섹터들 바이오 섹터 다시 한번 그런 성장성 부분이 부각되는 시장의 흐름이 지금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바이오 쪽의 종목들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따가 승천주에서도 저도 종목 하나를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필이 좀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네. 얘기했는데 왜 남자들에게 좋은 희소식의 이 바이오 시밀레든가 신약 네. 쪽에 집중이 가는지 아세요? 왜요? 저는 아직 연애도 하지 않고요. 네. 여성에 대해서 여성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분석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요? 네. 네. 분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니 남자라면 당연히 여성에 남자한테 좋은 거 저의 제 몸에 좋은 것만 해야죠. 찾는다고 제 몸에 좋은 네, 것만. 네. 알겠습니다. 혜선 씨한테 좋은 건 제가 네. 방송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신약하고 네. 네, 복제약 그래요. 부분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아주 좋은 것들이 좀 있어요. 아 궁금하죠. 시장에 숨어있는 종목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올 하반기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만담 아닌 만담으로 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이 복제약 관련 쪽으로냐 신약 그리고 임상이 완료가 되면서 시판이 임박하고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이 개화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김영근 멘토께 이어서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이 제약하고 바이오는 엄연히 다른 업종인데 둘 중에 어떤 업종이 더 유망한가요? 저는 이제 바이오 쪽 그리고 코스닥 딱 네.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쪽 종목들이 더 훨씬 강한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 시장 네. 자체가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가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 훨씬 지금 강한 시장이고요.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쪽이 더 우리가 유리한 그런 장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코스닥 쪽, 네. 바이오 네.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요, 이 복제약들 좀 보면서 느꼈던 건요. 네. 딱 한 알만 요만큼 먹고 나면 네. 피로감이 싹
풀렸으면 하는 그런 약을 좀 누군가가 만들어줬으면 네, 제가 1순위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서 구매 네. 한번 해보죠. 자, 나무르멘토. 네. 바이오 제약 하반기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지난번에 답변을 좀 드렸으니까요. 네네. 혹시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종목군들 있으면 좀 몇 가지 한번 언급해 주시죠. 종목보다 한번 바이오의 한 틀을 한번 살짝 이야기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아까 이제 뭐 지금 그 김정희 멘토께서 지금 88정 뭐 남자들한테 좋은 약. 근데 비약을 하나 이런 게 꼭 남자들만을 위한 약인지 누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발언 좀. 저희 고품격 럭셔리에 왜 그러세요, 네. 자꾸. 네. 지금 이 차트를 볼 수 있으면 이 차트를 네. 한번 봐주십시오. 이 차트가요. 바로 미국의 IMX 생명과학 지수의 차트입니다. 와. 이 차트를 보시면 첫 번째 1999년에요. 이 1999년에 첫 번째 상승이 나타나는데 이때 한 80포인트, 90포인트 대에서 600포인트를 넘어서 800포인트 가까운 상승이 나타납니다.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 바로 미국에서 유전자를 분석을 하는 개놈 프로젝트가 성공을 합니다. 하게 되죠. 그 속에서 나스닥의 폭등과 이 개놈 프로젝트가 같이 어울리면서 우리나라도요, 이 마크로젠 같은 종목들이 끝도 없이 상한가가 나타나는 현상이 1999년과 2000년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치고 나지 못했고요. 정책적인 뭐 육성책이 전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행기를 걷지만 미국과 일본은요, 2003년에 바로 이 바이오가 뭐와 결합을 하게 되냐면 기존의 합성 제약과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M&A가 이루어지면서 이 바이오가 드디어 제약과 결합이 되면서 바이오 제약이라는 게 2003년에 탄생을 하게 돼요. 네. 그로부터 2년이 지나가지고 2005년부터는요, 본격적인 바이오 제약이 이제는 시장을 다 장악하면서 합성 제약들은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바이오 제약이 끊임없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개놈 프로젝트가 나타났던 당시에 이 IMX 생명과학 지수는 800포인트 대에서 조정을 받았고요. 이때 2000년 초반에 미국 나스닥 지수는 5,132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3,600포인트죠. 그러면 아직 한 60%밖에 올라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 IMX 생명과학 지수는요, 800포인트 하는 게 지금 2,100포인트거든요. 무려 3배의 성장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바이오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우리나라 부분에서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말씀해 드렸었는데 순차적인 흐름이 나타났어요. 제일 먼저 나타났던 부분은 2000년대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마크로젠의 시대가 있었고요. 2009년에는 이제 2004년에는요. 바로 잘 아시죠? 예, 황우석 박사의 이슈가 되면서 이때 제약주가 한바탕 더 레벨업을 합니다. 이때 제약주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네. 2009년에 대장주는요, 역시 세포치료제인 차바이오인이 등장하면서 2009년에 랠리를 만들었고요. 2011년에는 역시 세포치료제에서 뭐로 넘어갔냐면 셀트리온의 이 바이오 시밀러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그 하나의 흐름들이 바이오 내에서도요, 계속 흐름들이 좀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철저한 순환매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하나 이 그림을 보여드리자면은요, 네. 이 바이오 구성에는 이렇게 줄기세포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유전자 와. 세포치료제 의료기기 CMOCRO 신약 개발 등 이렇게 다변화가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섹터별로 순환매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은 유전자 및 세포치료제 등은 2000년과 2009년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가 가고 있고요. 그럼 저는 다음 차례가 과연 무엇이냐? 다음 차례가 무엇이냐 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오는 이 줄기세포와 특히 의료기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이 바이오 산업의 여러 산업 중에서 IT와 접목이 빠르고 그리고 개인과 1대1 접목이 바른 이 접점은요, 대부분이 특수한 의약품이라기보다는요, 누구나가 우리나라는 지금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특수한 병을 치료하기 약을 만들어내기는 분명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레미케이드 복제품이 지금 램심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거라면 역시 의료 장비, 의료 기기와 그리고 좀 기술이 앞서 나가고 있는 줄기세포 등의 종목들에서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나무르멘토. 네. 지금 보여주신 화면 상당히 네. 또 우리 정재훈 멘토의 2차 전지 자료 이후에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탐내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거 어디서 좀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 아니면 투자 전략 해주실 때 예. 같이 좀 공유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예. 투자 전략이나 우리 그 샘플러스 홈페이지, 저희 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건데 이 자료는요. 이 타 기관에서 만든 건데 좀 보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붙일 것 좀 붙이고 뺄 것 빼고 설명 좀 자세히 실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예,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또 친절하게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저는 잽싸게 복사를 해서 네.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보여주신 자료 중에서요. 그 종목명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중에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반드시 매매하셔야 될 종목이 좀 몇 군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자료를 받으셔서 같이 나무는 멘토와 대응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오늘장 이슈앤토크 여기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고요. 네. 내일장 승천주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승천주를 확인해야 될 시간이 좀 온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멘토께서 어떠한 종목으로 내일장에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도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어떻게 승천시킬 수 있는 그 핵심 종목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나무는 멘토는 내일장 승천주가 없으시고요. 김영근 멘토께서 의료기기 제조업체네요. 휴르츠 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나무는 멘토는 포트가 꽉 차 있나요? 잠시 뒤에 네.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겠고요. 네. 김영근 멘토가 휴비츠라는 의료 기기 업체를 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아, 종목에 관련된 휴비츠의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들어보죠, 김영근 멘토. 예, 아까 저 탐나는 그 자료 나무는 멘토님의 자료 잘 봤는데요. 네. 거기에 종목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네, 의료 기기 쪽에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 그 안광학기기 즉 여러분들이 안과라든가 안경점에 가시면 이렇게 시력 검사하고 뭐 초점 맞추고 할 때 다 경험을 해보신 그러한 장비를 생산하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네. 상당히 작년에부터 해서 긴 시간 동안 뭐 성장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나중에 차트를 좀 보시면 월봉을 보시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국내에서는 뭐 1위 기업이고요.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손가락 앞 안에 꼽히는 그러한 기업인데 바로 이제 안광학 의료기기라든가 렌즈 가공기 이쪽이 대부분 이제 거의 그 매출이 차지를 하고 있고 과학 현미경 부분 이러한 부분들도 향후에 뭐 그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과학 현미경 부분 같은 건 아직까지 뭐 BEP 정도 수준의 그러한 뭐 사업 분야가 되고 있는데 주가 이제 바로 안광학 의료기기 이런 쪽이 좀 주가 되고 있는데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작년에 매출액 같은 경우가 600억대, 영업이익이 한 100억대 정도였는데 올해 네. 같은 경우에는 그 훨씬 뛰어넘는 올해는 한 700억대, 영업이익도 한 130억 정도, 30% 정도 좀 증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모멘텀들 바로 이제 상해 휴비츠 자회사 이제 상해 휴비츠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성장 부분이 또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러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일본 코아그룹과의 ODM 생산 계약을 하게 됐는데 네. 그 규모 자체가 한 3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동사의 매출액이랑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상당히 현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종목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시장과도 연관이 되죠. 지금 현재 아까도 방송에서 계속 이슈에도 나왔지만 바이오 쪽, 의료기기 쪽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내일 이 종목을 승천주로 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포트 교체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포트가 다 차 있기 때문에 저도 한 종목을 이따가 점검을 해드릴 때 내일 매도 사인을 내드리도록 하고 네네. 교체로 편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당연히 네. 급등 양상이 좀 만들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 10%가 넘게 올라왔는데 뭐 그래도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추천 승천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휴비츠의 매매 전략 짚어봐야겠죠? 네, 매매 전략을 차트를 좀 보면 뭐 양봉이 아주 세게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이. 그렇네요. 이평선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평선 수렴 구간 이후에 강한 양봉이 형성이 됐습니다. 네. 거래량 너무 아주 예쁘게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쌓아올린 주체를 좀 확인을 해보면 바로 이제 기관입니다. 기관과 연기금 뭐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좀 매도가 되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오늘 뭐 워낙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내일 좀 음봉이 형성이 될 때 약간 밀릴 때 2만 1,20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2만 5천원 이 고점 부위가 있는 2만 5천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1만 9천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20% 비중으로 해서 승천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영균 멘토의 매매 전략까지 저희가 좀 확인해 보았던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이제 살짝 언급해주는 그 월봉의 모습을 보면 이제 조금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또 휴비치 같은 경우에도 네. 중국 발수의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씩은 상당히 호재 쪽으로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나무르 멘토. 예. 휴비츠. 저도 뭐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가격이 좀 급등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앞으로 이 기업이 보니까 유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배당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기업이 자금이 많습니다. 이 자금이 잘 이제 카펙스 투자가 잘 이루어진다면 한 단계 굉장히 큰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 자금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앞으로 이제 제가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요 이 매출액의 증가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출액 전망은 충분히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예. 매출액 측면으로 본다면 충분히 뭐 성장률이 꽤 지금 뭐 ROE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예. 측면에는 문제가 아닌데 결국 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이 파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예, 아까도 네. 제가 그 말씀으로 좀 언급을 드렸는데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현재 지금 600억, 630억입니다. 정확히 631억 원이고요. 네. 영업이익이 100억 쪽, 매출액이 631억 원이고, 그리고 올해 이제 지금 가이던스 자체가 700억대, 74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한 17% 이 정도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치입니다. 예상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매출액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말씀하신 그 유보율 부분도 상당히 지금 뭐, 양호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뭐 배당이나 이런 부분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지만 그 부분보다는 재무제표 좀 더 확인을 해보면 여기 투자 현금 흐름 활동 현금 흐름을 좀 보시면 계속해서 마이너스 나오는 부분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그렇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유보율을 돈을 무조건 싸놓고 이런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뭐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그 과학 현미경 분야 이 부분이 이제 시작되는 BEP 정도 수준의 지금 단계거든요. 현재 근데 삼성 쪽, 삼성전자와 삼성 SDI 쪽을 납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신뢰도 좀 있는 상태고 향후에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좀 투자가 되고 있는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좀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우려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저도 지금 그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려움이 굉장히 좀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분께 마지막 이제 당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휴비츠지 휴비스가 아닙니다. 네, 많이 헷갈려하세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그 세미나에서 삼성 테크윈사라 그랬는데 삼성차 빠져먹고 검색하다 보니까 테크원이라는 종목이 있어가지고 또 세미나 참석하신 분이 테크원을 샀는데 사자마자 보도 났습니다. 종목 하나의 비슷한 거요. 굉장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휴비츠였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컨셉은 친절한 나무누 멘토. 이거인데. 저도 그러면 뭐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종목명이 되게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인터플렉스와 인텍 플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서로 간의 생리가 좀 정확히 다른 종목이니까 인터플렉스와 네. 인텍 플러스도 조심해서 정확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혜선 씨가 우리 김영근 멘토의 휴비츠 최종 매매 가격 전략 짚어주시죠. 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 김현근 멘토께서 휴비츠 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21,200원이고요. 목표가 25,0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손절가 역시 19,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아까 우리 김현근 멘토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제 변경이 좀 나가야 되는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자,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하러 가보죠.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울고 웃었는지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검색창에 쌤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쌤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우리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요. 네. 멘토분들의 포트가 지금 거의 다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 달려라, 나를 따라가자라는 부분들 있었고요. 돌격 앞으로도 좀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포트폴리오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운영 원칙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복습하는 거 중요합니다. 운영 원칙 함께 살펴보시면요. 네,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매수가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해서 편입이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00% 내 비중 제한입니다. 여러분들 재편입은 2회 허용이니까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3천만 원 포트폴리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성 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장 5% 상승하면서요.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여러분들 저 세 자릿수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72.96% 신나게 달려주고 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는요. 이틀 연속 밀려났는데요. 하지만 누적 수익률은 13% 넘는 고수익 유지하고 계시고요. 컴투스도 오늘장 3% 하락했지만 역시 수익권 유지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다음은 저희 능력자죠.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요. 다섯 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기준에서 오늘 SK브로딘밴드가 3%대의 상승세가 들어오면서 수익권으로 또다시 한번 재진입되는 모습이었겠고요. 다섯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3천만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대 B&G 스틸 갖고 계신 비중의 15%는 수익 실현하셨고요. 매도가는 15,650원입니다. 5%대 수익률 내셨고요. 나머지 비중 20%만 보유하고 들고 가십니다. 휴메스도 비중 5% 수익 실현하셨죠? 매도가 11,800원에 나머지 20%만 비중 보유하고 들고 가신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포트 신규 편입된 정재훈 멘토의 3청단 제약은요. 편입가 5,080원에 들고 갔고요. 소폭의 수익률 내고 계시네요. 자, 이제부터 이어서 5천만 원 포트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상계좌 운영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 양승모 멘토 어린왕자입니다. 현재 세종 PNT, 한솔테크닉스 세 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비중 최근에 야무지게 들어오면서 5천만 원 포트의 1위를 고수하고 계십니다. 한솔테크닉스 3% 상승 건세가 들어오면서 수익권으로 진입하면서 세 종목 모두 플러스권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출연하신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장 서울 반도체를 시초가의 전량 수익 실현하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익률 3.12%였고요. 오늘장 SK는 매도가 175,500원에 전량 수익 실현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현대EP 현재 1.86% 수익 내고 계시고요. KG 이니시스 역시 2%대로 수익률을 내고 계십니다. 네, 김영근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는 휴비츠입니다. 매수가 21,2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25,000원에 손절가 19,000원, 그리고 비중 20%입니다. 마지막으로 5천만 원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금일 출연하신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현재 LG전자 LG유플러스 태광 사람인 HR이 포트폴리오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일 LG전자가 3%, LG그룹주가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에 빵빵하게 오늘 살려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LG유플러스 역시 통신의 내가 대장이야. 통신 에너지 섹터는 나다 라고 보듯이 2%의 수익률을 더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1억 원 포트폴리오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우리 주쌤 도영 씨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랜드는요, 멘토님이 설정한 매도가죠. 15,150원에 전량 수익 실현 하셨습니다. 오늘 고가였는데 아주 딱 맞게 주셨네요. 현대상사는요, 1.67% 수익권이시고요. 조만간 또 어떤 종목들이 신규 편입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헤딩 고가 자리는 기가 막히게 신기 있게 맞추죠. 네. 자, 다음으로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대우건설, SK하이닉스, 포스코가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좀 아신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신 것 같이 삼성전자의 지수 연동 부분이 있겠고요. SK하이닉스만이 소폭 상승하면서 네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1억 원 포트의 다음 타자입니다. 이효열 멘토 포트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차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플러스 수익권 여전히 유지하고 계십니다. 대덕 GDS는요. 1% 수익률 상승으로 손실을 모두 만회하신 모습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수님이죠.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보시겠습니다. ICD,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동국제강을 포트에 지금 편입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와우,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6거래를 연속해서 상승하면서 오늘도 강보와 마감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었고요. 2%의 수익률을 상승하면서 수익권으로 재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멘토분들이 열심히 한 땀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상계좌 쪽으로 지금 여러분들께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멘토분들 포트폴리오도 봐야겠죠. 네, 그렇네요. 먼저 김영근 멘토의 포트 점검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서울 반도체 살펴주시죠. 예, 서울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오늘 뭐 네. 수익률이 한 10% 정도 났다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 10% 가까이 날아가 버렸는데 세금 추징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133억 원인가 이 부분을 뭐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제 이 이유에 의해서 실적 컨센서스보다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이 됩니다. 순이익 부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이제 3만 8천 원 제시를 했었는데 최고가가 이제 3만 7,800원 목표가에 소폭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일단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사실 여기서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전고점 이 상단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뚫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주가는 조정 구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또 받아 저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을 해봐도 기관이라든가 연기금 뭐 매도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같이 우리도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트에서 내일 시초가에 아직까지 뭐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다행히도 수익 구간입니다. 네. 한 3% 정도 수익 구간인데 그 부분을 그냥 챙겨주도록 하겠고요. 네. 내일 시초가에 전량 수익 실현하고 이걸 수익 실현하고 나서 휴비츠로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다. 휴비츠 네. 제시해드린 가격으로 교체를 하시면 충분히 시가에 매도를 하시고 수익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교체를 하시면 그 휴비츠 같은 경우는 눌릴 때 매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SM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SM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크게 하락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 큰 변화는 없고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일단 오늘 수급적인 부분이 최근 투신에서 계속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이 좀 탄력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외인들의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배경 자체도 뭐 콘서트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 진행이 되면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보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종목들 여러분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 모든 종목입니다. 모든 종목이 21선 위에 있죠. 이 종목 또한 21선 이탈되기 전까지 종가상 만약에 뭐 이탈이 된다면 현재 뭐 수익 구간에서 이 종목 또한 또 변화가 있다면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여전히 더 보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EP는 잘 가고 있나요? 예, 현대 EP도 잘 가다가 오늘 좀 음봉이 밀렸습니다. 잘 갔다가 한 EP가 자전거 잃어버렸군요. 아, 예, 사거래 정도 안 하셔가지고 예, 정도 오늘 하세요. 오늘. 조금 가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뭐 우려할 상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고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미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이탈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뭐 보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자결제주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KG 이니시스 오늘 흐름 어땠나요? 네, KG 이니시스 최근에 전자결제들이 좀 꿈틀꿈틀거리던데요. 예, 오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일전에 이제 7월 30날이죠. BW 발행 부분, 300억 BW 발행 부분과 관련해서 장중에 변동성이 좀 나타났고, 일전에 이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보유하신 분들은 121선 이탈이 안 되면 계속, 종가상 이탈이 안 되면 보유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수급을 확인을 해봐도 지금 외인 기관들 아주 양호한 수급을 보여주고 실적 부분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모바일 쪽에서의 성장 부분 그리고 PG 쪽에서는 지금 현재 그 카드 결제 부분에서는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전체 그 섹터 자체가 지금 전자결제 섹터 자체가 지금 부각을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또 일맥상통합니다. 그동안 성장성이 있던 종목들 다시 부각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충분히 이 고점 부위를 돌파를 좀 기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재편입을 했는데요. 네. 일단 뭐 수익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대로 목표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수익 실현하신 종목 두 종목이나 있으시죠? 그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까요? 아, 그러니까 수익 실현한 종목이 이제 SK 같은 경우 수익 실현했는데 네. 뭐 한동안 좀 잘 가다가 또 이제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줘서 일단 또 포트 차원에서 수익 실현을 하게 됐는데요. 네. SK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지금 현재 흐름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때 이 이평선 수렴된 이후에 정배열 구간에서 18만 원을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네. 좀
넘어서도 이번에도 좀 넘어서지 못하고 좀 밀렸는데 아직 뭐 소송 관련 부분도 남아 있고 이런 흐름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네.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포트의 그 변화상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을 또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더 좋은 수익을 좀 내기 위해서 교체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종목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한 종목은 S에너지죠? S에너지는 일절에 이제 수익 실현을 뭐 단기간 안에 수익이 났기 때문에 네. 뭐 목표가까지 딱 왔었고요. 또 13,500원까지 왔었고 단기간 안에 한 1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바로 뭐 수익 실현을 했지만 이 종목 또한 보니까 저도 지금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유하신 분들이랑 큰 겁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들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기관 외인들 수급도 양호하고요. 지금 현재 양호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직전 고점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2,500원 선만 이탈이 안 되면 네. 그냥 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익 실현하신 종목이죠. S에너지와 SK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축하드립니다. 네, 나무는 멘토의 또 포트폴리오도 점검해봐야겠죠, 멘토? 나무는 멘토님? 예, 네. 어떤 종목부터 할까요? 예, 우선 LG전자, 예, LG전자 워낙에 이제 아까부터 오늘 하루 종일 LG전자만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LG 홍보이사는 아니시죠? 네, 월급 좀 안 줍니까? 네, 위촉되셨네요. 예, 조만간 이제 CFO에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아 예. 저하고 같이 어떻게? 휘센, 이거, 뭐. 네. 네. 알겠습니다. 김연아 대신에, 제발 좀 그래봤습니다. 제가 가야 할 것 같은데, 말이잖아요. 워낙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일단 들어가시고, 1차 목표치는요, 짧습니다. 78,000원 정도 잡고 있으니까, 그 지점에는, 어머, 한번 던져주자. 왜? 위에 전기줄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동 평균선은보다 전기줄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네. 그게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단기간 급등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 정도 목표치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유플러스 할까요? 네. LG 유플러스요. 네. 유플러스 갑니다. 아직 안 사셨어요. 계속 쳐다보면 계속 올라갑니다. 딱 사는 순간 그때부터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시라고 할 때 계속 사셔야 되는데 왜 사야 되는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요. 지금 분기별 LTE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왼쪽 위에 그림과 그리고 오른쪽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LG U+가 LTE 시장에서 40%가 넘었다가 지금 쭉 떨어지면서 25%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KT는 계속 증가되다가 25%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어요. 즉, 어떻습니까? 이제는 LG U+가 LTE 시장에서 25% 점유율은 거의 방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물론 SK는 그대로 SK가 있고 LG와 그리고 KT가 둘이서 나눠먹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LG U+의 일반 휴대폰까지 포함했을 때의 점유율은 얼마냐? 19.5%, 20%가 되지 않거든요. 즉 이 소리는요. LG U+의 전체 매출의 70%는 어디서 나오고 있다? LTE에서 나오고 있다. 즉 1인당 매출액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성장 가능하고요. 또 하나 통신주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통신업 1등 우리나라 SK텔레콤과 대비되는 종목은요. NTT 도코모입니다. 그러면 3등이 주자가 있는데요. 3등이 바로 LG U+와 대비되는 기업은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소프트뱅크입니다. 두 엔티티 도코모와 소프트뱅크의 주가 상승률은요. 소프트뱅크가 5배 높은 상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후발주자 통신업의 이익이 증가되는 부분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발주자 SK텔레콤 뭐 도저히 LG U+를 사면 내가 돈 좀 들고 사면 상한가 들어갈 것 같아서 못 사겠다 하시는 분 빼고는요. SK텔레콤보다는 LG U+를 사셔야 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네. 이어서 태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태광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성광밴드라든지 하이로코리아 이 전반적인 피팅 업체가 지금 이번 한 주 동안은 좀 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7월 수주가 좀 안 좋게 기대치에서 한 3% 정도 안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또 부가가치가 높은 수준은요. 중동에 있고요. 부가가치가 낮은 수준은 좀 더 토목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건설업이 살기 위해서는 이 중동에서의 붐이 이래야 된다. 다시 한번 불어야 된다고 말씀해드렸고요. 그거는 네. 건설뿐만 아니라 조선도 마찬가지라고 그랬거든요. 이 중동에 대한 기대감은 전부 다 8월에서 9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 수주가 좀 작아서 떨어진 거 이거 주가에 반영이 되고도 남았거든요.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재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람인 HR 살펴주세요. 네, 오늘 사람인 HR 기분 되게 좋았었거든요. 장 초반에 네. 야 이게 순간적으로 6% 올라갔어요. 야 이게 웬일이냐, 너 사람 다 됐구나.
아니더라고요. 이게 끝에 가서 계속 밀리면서 결국 오늘 1.2% 정도 하락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에 지금 저항이 될, 기술적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은 매집이 좀 덜 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 일자리 창출, 일자리에 대한 의지는 강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비롯해서 취업 관련 종목들 수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점진적인 상승, 강한 상승은 나올 것으로 기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점진적인 상승으로 14,5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어렵지 않게 전개될 수 있다.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니까 걱정 마시고요. 계속해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무노 멘토는 지난번에 그 매도 종목이 한 가지 있었잖아요. SK하이닉스. 그것도 네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승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분석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추천했지만 시장이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급이 한쪽에서 붕괴된다면 저는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미안하다. 이번에는 내가 떠난다. 다음에 다시 보자. 근데 안 볼 때가 더 많아요. 네. 이렇긴 하지만 대표적인 종목 하나 있죠. 아, 고생 많이 했는데. 네, 대국민주였죠. 예. 네. 여튼요, 지금 SK하이닉스가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단기간은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좀 힘든 구간에 이는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기관의 네. 매도가 어느 정도 제가 신용의 어떤 큰 손과의 충돌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신용의 어떤 대형 자금들이 패배를 하고 기관들의 물량 플러스 외국인까지 가세해서 나 못 참겠다 하고 던져버리니까 수급에서 굉장히 좀 뒤틀리는 흐름이 나타나죠. 이런 경우에는요 다시 돌아서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 제가 또 싫어하는 게 물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개 목이 절대 물리지 말자. 네.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집에 목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물리지 않는 차원에서 던지고 나가는 부분이지 중장기 투자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수익률을 좀 더 TV를 보시는 분이 저를 믿고 많이 따라오신 분도 분명히 존재하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 회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니까요. 단기적인 수익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매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보유해도 될까요? 예, 네, 아마 SK하이닉스 매수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가격이 한 29,000원대 되거든요. 손해보고 나오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네. 개인들이 괜히 손해보고 다른 종목 잡아서 마이너스 나면 안 되거든요. 그 가격 충분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근 멘토와 나무노 멘토 포트폴리오 점검이었습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권리가 프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두 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좀 확인해 봤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가 좀 변경된다라는 건, 뭐, 서울 반도체 이런 부분은 솔직히 우리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도 빠르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일 수 있겠고요. 네. 이제 내일장 반드시 체크해 볼 만한 부분들, 그리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조정 양상을 좀 보여주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전 앞서 지금 현재 시각은 11시 6분을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증시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선물 시장도 개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어떤 의미인지 먼저 살펴보고 가자. 네,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미국 쪽은 금일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 이틀 연속 약 횡보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선은 1700 가격선을 견조하게 지켜내면서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 모습입니다. 금일 발표된 6월 미국의 무역 수지는 예상보다는 좋게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은 실물 상품군에서 현재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유는 0.4% 상승하며 1배럴에 106.9달러 선에서 불이 가격은 0.9% 상승하면서 1톤에 7,05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을 여겨지는 금 가격은
이틀 연속 하락하며 현재 1290달러 선이 다시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금 현물 가격은 1온스에 128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이제 상품가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조금 활발한 부분이 됐고요. 또한 미국 다우존스, 운송지수나 산업지수 모두가 다 상단에 좀 걸려있다 보니까 좀 쉬어가는 형태를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료가 좀 부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네요. 네, 유럽 증시는요, 최근 또 열심히 상승 랠리를 이어가다가 또 오늘장 주춤하는 모습인가요? 어떤가요, 현재 흐름은요? 금일 유럽 쪽은 경제지표 호재와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7월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9%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6월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96%를 나타내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영국의 제조업 수치는 약 10개월 내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2분기 GDP 잠정치 또한 전분기 대비 0.2% 감소를 나타내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하락폭에 줄어든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탈리아의 GDP는 아직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나 3개월 연속 향상되는 모습을 보인 것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유로와 또한 달러와 대비 강세를 나타내면서 현재 1유로에 1.3280 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말씀 좀 드렸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되게 중요한 게 이탈리아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다행히, 좀 시장의 위험성이 도래될 만큼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야간 시장 선물 동향도 살펴주시죠. 네. 야간 코스피는 주간장의 하락 이후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장이 지금 하락으로 시작한 이후 약세를 약간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순 매수를 기관과 개인에서 순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주간 시장만큼 그 분위기가 조금 급락 부분은 아니지만 네. 좀 쉬어가려는 템포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내일 좀 그렇게 좀 긍정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해외 증시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글로벌 증시의 동향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의 동향까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네. 그닥 그렇게 좀 아이고 내일도 아이쿠쿠 이러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 전략과 전술이 가장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종목 장세가 될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일장 전망 전략 한번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요. 주쌤이 캐릭터화 시켰습니다. 내일 어떤 이슈 있는지 한번 볼까요? 준비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한다면, 통화 및 유동성 관련된 지표 하나 나오는 것,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수송 통계, 요거를 놓고 보시면요, 결국은 이제 수출입 부분의 동향들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기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보고, 그러니까 양적 완화 부분이 이제 시장의 경제 부분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내일 락앤락과 영업무역이 사전 예상치를 좀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실적 발표일이라는 거 반드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살펴보시려고 했고요. 그 전에 이미 우상향이 왔기 때문에 잘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을 들어오면서 긴급하게 속보로 지금 타진한 게 좀 있습니다. 네. 현대차 노조가 임금 단체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노사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업 수순을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아하, 요런 시기일 때 그런 거 좀 안 좋을 네. 것 같은데. 바로 이제 파업 수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거 주가에 제가 더해질 것 같은데 해외 증시도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지수로 방어했던 현대기아차 김현구 멘토 내일도 피해가지 못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아까 그 이게 있는지 모르고 사실은 네네. 내일 이제 자동차주들의 어떤 상승 부분을 확인을 하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네네. 공교롭게도 이러한 또 이 이슈가 좀 나타났는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수는 결국 또 좀 탄력적이지 못한 그런 흐름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나무늘 멘토는 그럼 내일장 현대차 3인방 어떻게 주가 흐름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현대모비스 본사 출신인데요. 네, 그러셨다 그랬죠. 아, 이거 또 시장이네, 또 시장. 의김없이 찾아왔어요. 또 본사에서 전 과가 떴으면 구사대 또 낮아야 되는데요.
지금 좋지 않습니다. 주가가 지금 다시 좋은 방향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길목이잖아요. 예. 그런데요. 짧게 끝냅시다. 뭐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 다 알거든요. 네. 예. 짧게 끝내고 좋은 결과 만들어내야 될 것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여튼 지금 이제 옵션 만기 충격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그간 지금 옵션 만기 이후에 한 18,000계약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다가 지금 한 8,000계약을 매도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방향이든지 거래 소강 상태에서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여튼 소재 산업재 군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순환매가 들어올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잠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이제 발틱 드라이 인덱스 건화물 운임지수입니다. 네. 건화물 운임지수로 보시면 지금 상승했다가 6월 달에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돌파를 이제 지지를 하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나가는 부분이 한 8월 말에서 9월 정도가 가능한 시점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소재 산업재군들도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이면은 틀림이 없고요. 그래서 매력은 역시 IT 쪽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개별 종목군들이 종목별로 따로 움직이는 장. 사실은요, 저는 이런 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아마 좋아하는 장은요, 이런 횡보 장세. 왜? 연구한 만큼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답답하시면은요, 전문가들을 찾으세요. 비록 저 아니라도 괜찮고요. 많은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면 이런 장 쉽게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실력들이 밝혀지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역시 이제 키를 가졌습니다. IT는 삼성전자 빼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일 최고의 이제 관찰 대상은요. 어떤 종목이죠? 역시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저가에서 연기금이 파워 있는 매수로 들어오면서 일단은 양봉 아닌 양봉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전 저가가 120만 9천 원 정도 되는데요. 다시 한번 그 정도 가격으로 터치가 되면은요. 이제는 기관들도 투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드시 사수해야 될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전자 꼭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휴가 시즌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는요. 이번 주 계속해요. 계속 좀 조용할 것 같고요. 철저히 종목. 아까 말씀해드렸지만 계속해서 2분기 실적 좋게 나온 종목들을요. 이제부터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해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두 분한테 살짝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지금 해외 증시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뭐 현대차가 방어를 하다가 좀 깨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내일 현금 비중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좋을까요? 김현근 멘토는요. 현금 비중을 저는 뭐 30% 정도? 그 정도 가지고 주식으로 그냥 70% 갖고 있어도 된다. 예, 지금 포트에 저도 뭐 100% 차 있습니다. 네네. 예, 네. 종목에 집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겁낼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자체 그렇군요. 그러면 1900선의 강력한 지지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전저점 이탈 부분이라든가 네네. 자동차주들의 흐름이나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흐름이거든요. 그 부분을 네.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연기금의 매수세를 봤을 때는 내일도 아마 1900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좀 할 거라고 보는데 아까 이 속보 부분, 현대차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을 조금 관찰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네. 아니었다면 저는 1900선 좀 지켜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나무르 멘토는요. 내일 현금 비중 어느 정도 만들까요? 현금? 뭐 현금입니까? 주식입니다. 무조건 지금은 주식 100%. 주식 다 현금 만들려면 1920포인트에 만들었어야죠. 레버리지 매도 쳤을 때 만들어야 되는데 네. 내일은 1900을 깨질 것 같습니다. 1890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선물 매도 분명히 이런 눈치 속에서 매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주식은 계속 가져가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네. 주식 비중 상당히 강하게 키우고 가지고 보유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많은 내용 준비해 오신 멘토분들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김현근 멘토, 나무늬 멘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또 여러분들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또 채널 바꾸신다. 또 네. 고지 하나 있습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주식 승천 멘토분들의 공개 강연 릴레이가 좀 있는데요. 무료 공개 방송이죠. 든든한 시장 전략과 종목을 공개한다. 개별 종목 바이오 제약 2차 전지는 나에게 있다라고 했는 정재훈 멘토가 내일 샘플러스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 든든한 시장의 공략 종목 많이들 가져오시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샘플러스를 치시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편하고 슬림하게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도영 씨?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편안한 밤 그리고 즐거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꿈꾸세요. 감사합니다.